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더불어서 공시가 나온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 인수에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심사에 통과를 하면서 이제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다렌에 법인을 신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분을 100%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생산기 지로 부상을 하게 됐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측에서도 이번 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계 증권사 측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정을 겪은 만큼 이러한 호재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2025년 3월 최종 인수 시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 한행컴퍼니는 지분을 51% 가져가고 3,107억 원의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남양유업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만큼 이미지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행컴퍼니 측에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입니다. SK증권 측에서는 1,500억 원 규모의 한국중부발전의 ESG 채권을 대표 주관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도 이러한 같은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공모액 대비 3배 넘는 투자금이 몰려서 경제성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M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바로 이 SM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SM이 관련해서 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관련된 이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지분 인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SM엔터 지분 인수에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SM과 대형 포털사 결합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현재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과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